안녕하세요, 골프학 여러분, 골프학이요! 여기서 나올 줄 알았죠? 이. 자, 여러분은 제가 이번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오랜만에 동해안에서 해루질을 닥친대로 해가지고 잡은 거를 먹어보자! 자,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집 앞에 동해안 해루질을 해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볼 건데,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요때는 많은 생물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둥, 쫄짱개 이런 애들 나오는데, 이런 애들 잡아서 먹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추워졌을 때 나오는 것 중에 잡을 만한 게 뭐냐면, 바로 돌게입니다. 자, 그래서 돌게나 이런 개 종류를 잡아가지고 한번 간장에 절여서 추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근데 여러분, 돌게가 생각보다 안 나와가지고 이 컨텐츠 오늘 안으로 못 끝낼 수도 있어요. 리바. 자, 여러분, 오랜만에 집 앞에 롱해안 해루질 나왔습니다. 요즘에 돌게, 이제 박하지 있죠. 민고기라고도 하죠. 이름이 세 개야, 리발르게. 요래 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서 오늘 잡으러 왔는데, 오늘은 요 족대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뜰채처럼 생겼는데, 여러분, 해수부에서 인정받은 족대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물이 많이 차있다. 리발라 뗐네. 내일 와야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 랭선들 보이죠? 잠깐만. 한 마리 잡아보자. 다 관통. 자, 일단 뽀치 플라이 하가래. 미안해. 거기 있어. 공10짜리 로가라 목장어 하나 껴주고. 자, 들면 됩니다. 아, 오늘 목표가 돌게긴 한데 지금 비도 오고 좋지가 않아요. 그래도 물은 진짜 더럽게 나가가지고요. 최대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돌 있죠? 이거 열어버려. 아무것도 없어리 발. 아, 오늘 느낌 안 좋다. 런게. 요 런게도 먹을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따볼게요. 그렇지. 이 족대 나랑 안 맞네. 왜 다 비켜나가? 근데 런게가 좀 작았어요. 돌 게르기야. 한 마리만 나와. 은혜 몰래 처먹. 저 해줄이 처음부터 너무 쉬우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어버려. 제발. 아무것도 없어. 리발. 석축으로 갈게요. 야, 가자보지. 오늘 컨텐츠 개망하겠다. 잠시만요. 가려고 그랬는데, 쫄짱 개레키 한 마리는 여기 있네. 야, 너는 한 마리 잡자. 들어와. 일로 와, 이래키야. 이렇게 먼저 못 잡으면 유튜브 접고 다른 일을 할뻔 했네. 여러분, 딱 보시면 포란을 안 했습니다. 포란한 개는 되도록 잡으시면 안 돼요. 야. 아, 이래키 개 빠르네. 버려. 아싸, 첫 수와. 뭐야? 나 지금 쫄짱 개 보고 개 신난 거야? 리킹 레키야. 석축으로 가서 돌게 잡을게요. 사실 이제 돌게 같은 거를 요석축에서 많이 잡는데, 돌게를 잡을 때는요, 저런 벽면에 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이 시즌 되면 이제 슬슬 붙기 시작하는데, 오늘 없습니다. 라떼어요. 컨텐츠 오늘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 게르키 아주 맛있게 먹고 있구나. 내가 쫄짱개들을 왜 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너 개빠르지? 와, 너 개 수치스럽네. 여기 있네. 일로 와라. 너 진짜 리졌다. 개빨라. 내가 더 빨라. 그렇지. 들어와. 일로 와, 이래 기야. 들어가, 이래 기야. 잠깐만, 요거 잡고 좋아하면 안 된다고 지금. 아, 여기 쫄짱개 많은데 여러분, 이 앞에 두 마리만 한번 잡아볼까요? 연타로 쓸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쓸고. 놓쳤어요. 안 잡을게요. 그럼 너라도. 오케이, 너라도 잡았다. 라라라라. 물지 마. 생각보다 아파. 들어가렴. 안 되겠다, 여러분. 돌게 잡을게요. 쫄짱개 잡고 좋아하는 내 모습을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돌 게레키야. 어디 있니? 여기 맞네. 한번 쓸어볼게요, 쫄짱개. 일로 와봐. 그네. 한 마리도 안 쓸렸다. 일부러 안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작은 애들 안 잡아야 용왕님이 한 마리 주시거든요. 용왕님, 제발 한 마리만 주세요. 일로 탁 드립니다. 안 되겠다, 여러분. 모래밭으로 한번 가볼게요. 모래밭에는 또 깨다시 고개라는 녀석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많이 잡아서 먹었었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튀겨 먹으면. 오늘 깨다시 고개 못 잡거나 이 컨텐츠 성공 못 시킨다, 그럼 요렇게들 전부 다 방생시킬게요. 아니다, 집에 가서 페페라도 줘야겠다. 한 마리만 가져갈게요. 돌 게르키 새끼 있다. 요게 박하지 새끼입니다. 제가 찾으러 온 거 새끼. 아이 귀여워. 미안해. 안 잡을게. 야, 가. 헤엄 개 잘 친다, 야. 리니 해삼 나왔습니다. 귀엽죠? 안 잡아갈게요. 요거 먹으면 오라고요. 야만이 물게레키. 자, 여러분, 없어가지고요. 물 때가 좋은 날 다시 와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봐요. 나닥. 봤다. 뽀찌. 윌슨. 너네 세 마리 중 한 마리 가라. 자, 과연 둘 중에 한 마리. 어휴. 죄송레키. 페페한테 먹이러 갈게요, 지금. 페페야. 내가 맛있는 거 줄게. 얘다 먹어라. 그럼 이 페어가 눈이 많이 퇴화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로만 거의 찾고 있거든요. 유턴. 좀 더 가. 냄새 나지? 오. 그렇지. 야, 아니야. 더 먹어. 너 지금 실패했어. 너 그렇지. 자, 엄청 컸죠, 여러분. 지금 거의 한 40cm 육박하거든요. 지금 이 녀석이 갑각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가 없는데 잇몸으로 그냥 부셔먹는 스타일이에요. 이거 보세요. 지금 다 부서지죠. 자이네스 그만 찍을게요. 다음 해루질 때 봐요. 라당. 자, 여러분은 저번에 실패했던 다신대로 해루질 다시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저번처럼 혼자 하면 또 실패할까봐 용병 하나 데리고 왔거든요. 보고요. 잘한다, 너. 그치. 자, 여러분, 오늘 은혜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요거 들어. 저 걸릴 거죠? 뭐야? 그러고 다시 드는 거야? 저기 엄청 많다. 많다. 안 잡을래. 여러분, 쫄짱개 잡을 거 있으면 여기 안 왔습니다. 걔들 엄청 많네요. 계속 진행해봐.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너무. 그리고? 잡으러 갑시다. 뭐야? 근데 이쪽으로 와도 거기 하면 바로 미끄러져서 바로 장모님 대성 통곡. 안 울던데. 장모님 안 우셔? 우와, 오빠 여기 저거 있어. 해삼? 해삼 크다, 저거.
라사? 아, 아니야. 작아, 작아. 작아. 오, 물총 쏜다. 이거 한번 만져줘. 한번. 아우, 씨, 너. 들어가. 은혜야, 너 일로 나오라니까. 아, 진짜 왜? 장모님 우신다. 안 운다니까. 내가 어제 산책 나왔을 때 분명히 여기 많았는데. 우와, 여기 말똥성게 있는데. 따고 싶어? 쟤네 말리면은 그거 되는 거 아니야? 너 또 이거 사이코패스 이렇게 수집하려고 그러지? 근데 아니야, 너. 알겠어. 말린 거를 줍자. 어. 너 그렇게 비인간적인 사람이 맞잖아. 어. 야, 갑자기 여기 뛰어들고 싶어. 수영도 못하는데 왜 센 척해, 갑자기? 아, 뭔가... 너 은둥이들한테 센 척 하지 마. 나중에 그러다 걸리면 개찐따가. 삥 하는 거 보이지? 어디? 저기 삥삥 저기 어디? 삥삥 이렇게 뭘 계속 삥삥 거려. 뭐야 저기? 어 보여 못 잡아. 어. 와 여기 성게 진짜 크다. 진짜 가지 못하네 앞으로. 저기 안에 전복. 어, 전복이다 전복. 가. 여러분 저기 전복이 있습니다. 지금 전복이 철이어가지고 10월 31일에 딱 금어기가 끝나거든요. 어 돌게 돌게 저기 보이지? 어 큰데? 너 어떻게 들어갈 건데? 깊을 것 같아? 제가 안 도망갈 거라는 보장은 없어. 그지 위험하지 않을게요. 일단 옆으로 가면서 보자. 뭐야? 저기 돌게가 지금 있는 거면은 낮은데 올라와 있는 돌개도 분명히 있을 거야. 없어. 제 수업 소리 하지 말고 이쪽으로. 돌개야 돌개 어디니? 돌개야 돌개야 어디니? 삑사리 가지 완벽하네. 근데 돌개 돌개 아 저거 집게 잡고 딱 끌어올려야 되는데. 야야야야 리발렛. 걔는 안 된다 안 돼. 너도 같이 해줘. 야야야 리발렛이야. 아 쉐페 여기는 물이 너무 일렁거리는데? 일렁거려도 보이긴 해.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는 그 찰나에 잡는 게 바로 해루질이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냐? 롱성! 분명히 아까 아저씨 연락한 오, 저기 있구나. 아, 저기 앞에 계시죠? 저 앞에 계신 분이 돌게 다 잡아가셨나? 우와 잡으셨어요? 몇 마리 잡으세요? 우와 엄청 많이 잡으셨구나. 이제 여기서 천천히 보자. 아저씨가 분명히 놓친 게 있을 거. 저희가 좀 더 빨리 왔어야 되는 거야. 이게 선수를 친 거죠. 앞에 가면서 지금 다 쓸어 가셔가지고. 아 근데 내일 와야 되나 봐. 그럼 저 아저씨가 또 먼저 와 있어. 내일 저 아저씨보다 먼저 오자. 은혜야 얘 놔줘 그러면. 잘 가. 더 크게 인사해. 잘 가! 자 여러분 오늘은 어차피 절대 못해요. 지금 저기서 아저씨가 많이 잡으셔가지고요. 일단 내일 오는 걸로 할게요. 자 여러분 다음날 다시 왔는데 어제 그 아저씨 방금 또 출발하셨어요. 아 뭐야. 잘 모르는 포인트인데 여기. 아저씨 맨날 오실 것 같은데 이제. 자, 지금 딱 돌개 시즌이어서 열쇠 딱 잡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한번 빠르게 볼게요. 뭐야 저거 왜 호박이 저기니? 아 이거 다 쓸어 가셨네. 한 마리도 없는데요. 어 있다 있다. 아 저렇게 저거. 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아저씨도 못 잡은 건가 보다. 아 저기도 한 마리. 오 크다 크다. 근데 여러분 저기는 너무 깊어요. 저기 보이시죠? 저런 애들은 못 잡지. 야 이거 벌써 두 마리 놓쳤네 리발. 자 여러분 없습니다. 내일은 저 아저씨보다 무조건 빨리 올 거예요. 무조건. 자 여러분 내일 올게요. 안녕. 자 여러분 오늘은 아저씨보다 일찍 왔습니다. 이. 저기 아저씨 있는 거 같은데? 어? 아이씨. 아니 왜 갑자기 아저씨랑 경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어두워진 지 얼마 안 돼서 돌 게르게들이 밖으로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와 근데 요새는 여러분 진짜 군소가 거의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또 서운하네. 와 근데 오늘 왜 물고기. 아 망상어라고 고래에 좀 많은 건데 먹을래? 너 먹어. 너 먹어. 염 뭐라고? 아니 염 먹으라 했지. 빨리 와 아저씨 오신다. 오, 돌게 돌게 돌게. 오 있다 있다. 이리 와 이리 내가 잡을게. 아 너 손으로 잡아. 아니 아니야 이게 거의 나... 아 가잖아. 아 놓쳤어. 아. 바보 같은 놈. 만약에 아저씨가 우리 보고 뛰어오면 어떡할 거야? 우리도 개 뛰우면서 잡아야지. 아 지금 이 컨텐츠만 4일째인데 미치겠네. 뭐야 아까 그놈 말고 없나 봐. 없으면은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오면은 또 다시 있어요. 근데 쟤 짖는 것도 아닌데 왜 뒤를 자꾸 돌아보게 되지? 뭔가 혼날 것 같은 느낌이. 아저씨 트럭 오나 안 오나 봐야지. 어. 자 그럼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면서 시간차로 볼게요. 지금 안 나와 있어도 몇 초만 있어도 나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오늘 무조건 잡아서 컨텐츠 성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원래 해루지라는 곳으로 왔는데 롯데스입니다. 파도 보세요. 지금 안 올 때 빨리 건너가야 돼. 안 그럼 다 죽어. 여긴 애들이 아직 쑥스러워가지고 밖에 안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돌을 딱 디벼가지고 돌개들을 봐야 되는데 아이고 흙탕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러면 라떼인 거예요. 리발 아저씨 피해서 일찍 왔는데 없어요. 자 여러분 돌 들추다가 여기 붙어있는 레삼렉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작고 귀엽고 흑해삼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사 내 거야 한 10분의 1 크기. 버려 좀 더 커서 보자. 부모님 모시고 와. 자 여러분 여기 없어가지고 다시 석축으로 갈게요. 이번 컨텐츠가 역대 해루지 중에 제일 롯 같아요. 은혜 한번 놀래켜볼게요. 얘네 쉬고 있어? 어, 쉬고 있으라니까 인성 겁나 쓰고 있네. 저렇게 갔다 왔을 때 가면 안 되겠다. 오늘 밤에 이. 자 여러분 오늘 석축 저원자 솔풀디입니다. 은혜 쉬게 두고요. 어차피 있어도 짐이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 얘기해도 영상 올리고 저 집에서 나가면 됩니다. 아 없습니다 없어요. 은혜 데려다주고 아주 널널하게 밤 12시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녁 7시거든요 집에 갔다가 이따가 나올게요. 라닥라닥. 자 여러분 12시에 약속대로 다시 왔습니다. 은혜는 집에 두고 왔어요. 자 오늘 근데 계속 집게로 놓치는 것 같아서 필살기 족대 들고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파도가 왜 이러니? 아 여러분 라떼스 와 이렇게 물이 뒤집어지면 이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괜히 12시에 또 왔네. 자 여러분 지금 거의 방파제 끝까지 왔거든요. 아, 오늘도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와 개심하네 진짜. 내가 돌게 가지고 지금 이런다고.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 파도 괜찮으면 내일 다시 올게요. 다시 은혜 곁으로 갈게요. 리발락탁. 자 여러분 오늘 5일차입니다 자 오늘 다행히 트럭 아저씨는 안 계시고요. 물도 뭐 나쁘지 않은데 무조건 오늘 3마리 이상 잡는다. 하나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시간이 조금 밀려요. 이제 7시여가지고 원래는 10시쯤에 활동을 하는데 그때 오면은 트럭 아저씨가 다 잡아갔어요. 아,
요즘 한 마리씩 보여야 하는데 왜 안 보이니? 오늘 족대 있으니까 백발백 준병사 수 부산 친구 유명 돌 캐릭이야. 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트럭 아저씨 밀어와서 쓰러 가신 거 아니겠지? 와 여러분 미쳤다. 와 지금 또 없습니다. 와 아 여러분 유튜브 하지 마세요. 와 개빡신 와 와 리발 돌아가면서 한번 더 보고 만약 없으면 내일 또 올게요. 은혜한테 잡았는데 놓쳤다 해야겠다. 가끔 이렇게 냉수대라고 찬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요 각각류들이 온도 변화에 굉장히 예민한 애들이기 때문에 잘 활동을 하려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냉수대가 들어온 느낌이에요 요건. 아 돌아갈게요. 자 여러분 오늘 돌 계륵기 잡으러 6일차 왔습니다.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흔해 빠진 돌 계륵기 잡으려고 지금 6일치를 쓰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못 잡으면요 컨텐츠를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수산시장에 가서 비싸다는 털 계륵기를 사가지고 간장게장으로 한번 처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딱 봐도 좋아 보이죠. 그리고 오늘 트럭 아저씨가 없어요. 아저씨 오늘 쉬신 날 딱 제가 이제 잡아야 되는데 아니 리발 냉수대가 안 빠졌나? 냉수대 빠지라고 지금 며칠 뒤에 왔거든요. 저기 생선이 하나 있거든요. 저 생선 먹으려고 지금 무늬발개가 있는데 저거 엄청 큰 쫄짱개입니다. 어쨌든 쫄짱개 안 찾아볼게요. 어? 여기 앞에도 있다. 하하 근데 쟤 분명히 돌틈으로 숨을텐데 저기 보이시죠? 쟤 한번 잡아볼게요. 아 쟤 놓칠 것 같은데 진짜 어려워요. 포박해야 돼. 한 대 한 대 오케이 잡았어. 이야 여러분 드디어 돌게 잡았습니다. 와 이게 리발레기야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생한 거야. 자 일단 요 뽀치레기 한 마리는 여기 들고 다닐게요. 요 안에 오늘 가득 채운다. 이렇게들 슬슬 이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야 레발 루마리만 더 잡자. 세 마리 채워가야 은혜한테 뺨 안 쳐맞아요. 자 여러분 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저기 지금 웅크리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얘도 역시 쉽지 않아요. 얘다 여기 팔 좀 올릴게요. 자 일단 자세 잡았습니다. 눈치챘다 리발레기. 야야야야 야 리발레기야 하나 둘 셋 오케이. 우와 크다 크다 크다. 오늘 못 잡을 것 같은 거 잡으니까 기분 개좋네. 리발렉이 너네 다 뒤졌어. 진짜 간장에 개 절여줄 줄 알아. 와 여러분 보시면 크죠. 다 큽니다 지금 사이즈가. 애들이 다 잡기 어려운 포지션에 있어가지고 이게 쉽지 않는데 그만큼 성취감도로 대리발. 야 이렇게들아 가운데 드래곤볼 두 개 들고 퓨전하고 있지만 이렇게들아 저도 모르게 성게 두 마리 잡았는데 이건 나중에 놔줄게요. 제가 봤을 때 돌아가면서 또 나온 애들이 있을 거거든요. 자 그 애들 한번 찾아볼게요. 없으면 뭐 퓨전하고 있는 두 마리도 충 분하거든. 이 은혜야 이거 내꺼야. 자 여러분 돌개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세 번째 돌개 얘는 쉬워요. 얘 놓치면은 유튜브 접을게요. 들어와라 오케이. 자 세 마리 아싸 오늘 목표치 했다. 야야야야 나오지마 너 차에 못 나와 뚱뚱해서. 야 이게 며칠 만에 엔돌핀 빡도냐. 자 일단 잡은 것들 여기 통 안에 넣어서 돌아다닐게요. 나와주겠니? 좀 나와줄래? 오케이 자 한 마리 됐다. 오우씨 오 리벌레키 잠깐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 프리킥 레키야. 그러지 짝짓기 나이 레기야 르리럼 레기야. 자 여러분 좀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천천히 한번 더 잡아볼게요. 자 여러분 크다 이거 못 잡으면 유튜브 잡습니다. 오케이 유후 크다 여 집게를 여러분 함부로 빡 빼면 이 개들이 몸을 잘 끊어버리기 때문에 바닥에 두고 긴장을 좀 완화시켜준 거예요. 간지럽지. 자 얼른 가. 너 다 죽은 거잖아. 빨리 가. 아씨 자 여러분 지금 구라 안 치고 20분째거든요 고집 개쎌 느낌 만났어. 넌 진짜 이거 떼면은 간장에 아주 푹 절여주잖아 진짜로. 놔라. 오케이. 야야야야야 또 그물에 걸리지마 튀지마. I believe I can fly. 들어가라 일로와 보지레키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6일 만에 드디어 자 요 4마리를 잡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요거를 잡기 전에 오늘 말한 게 있잖아요. 못 잡으면 비싼 털개를 사먹는다 했잖아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말을 뱉었는데 여기서 털개를 안 사먹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서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털개도 내일 사러 갈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들이 다 가져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 너 방생 두 마리만 딱 가져갈게요. 어 너도 방생. 너는 안 돼. 어유 너는 너무 크다. 들어가 맛있겠다. 야야 그래 빨리 가 빨리 가서 아저씨한테 잡히지 마. 들어가 아저씨한테. 자 여러분 지금 집 가려고 이거 정리하고 있는데 트럭 아저씨 오셨습니다. 네 잡았어요 오늘은. 그냥 돌개만요. 다섯 마리 잡았는데 작은 거는 그냥 놔주고 두 마리만 챙기고 조금 계시다 잡으면 더 잡으시긴 할 거예요. 네. 야 두 마리 놔줄게. 빨리 도망가 빨리. 너 오늘 바로 잡히게 생겼어 이 씨. 자 여러분 오늘 털개를 살려고 처음 와보는 펫센터에 왔습니다. 자 근데 이쪽에 지금 털개가 아직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왜냐면 털개는 겨울이 사실 제철이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로에 얼마예요? 마리에 그냥 25,000원씩 팔고 있거든요. 잠깐만 둘러보고 올게요. 네, 둘러보세요. 네. 근데 저번에 우리 털개 1kg에 7만원 주고 샀었잖아 맞지? 저게 더 작아서 그래. 그럼 나도 알아 임마. 뭐야? 근데 얘는 좀 크거든? 저 오징어 먹으려 한다 뒤에. 빨리 추룩추룩해줘. 사장님 털개 한 마리에 25,000원이에요? 아니 임마 이거는요? 그거 한 마리만 했을 때 얼마예요? 4만원이요? 네. 그러면 얘 한 마리만 주세요 사장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400g짜리 털개 한 마리를 사왔는데 이게 진짜 비싸거든요 여러분. 키로에 10만원? 그래서 400g 4만원이잖아. 뭐야 너 잘 못하지 덧쌤. 야 아까 말했잖아 아줌마가. 왜 화내. 빨리 들고 가 보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6일에 걸쳐가지고 박하지랑 털개를 잡아왔습니다. 아예 털개 사와서 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요 두 개로 오늘 간장게장을 해볼 건데 제가 옛날 영상 너 계속 카메라 왜 움직이는 거야? 두 손으로 해. 왜 한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 어깨 여기 키우려고 오른쪽 봉긋하게. 맞아? 응. 뭐? 에헤? 누구 펠라고? 나 어깨 넓다고 한 사람. 운둥이 펠라고? 운둥이를 가당한 사람.
잘했어요 곰팡이 여러분. 제가 지켜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정말 우연한 게 뭐냐면 제가 돌개로는 간장게장을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사실 간장게장 하면은 보통 꽃게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돌개로 많이 하는데 제가 그걸 안 해가지고 의외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자방어 돌개 두 마리로 간장게장하고 털개도 한번 간장게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개가 더 개맛있는지 한번 개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어때? 여기 쇼미보자. Holy shit, drop the beat. 바로 떨어져. 비트를 제껴버리는 사부미션. 랩하는 사람한테 그게 아니야. 그게가 뭔데? 예이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털 알았어. 자 그러면 요 털개랑 고개를 지금 바로 씻겨줘야 됩니다. 안 씻으면 뭐 걸린다고요? 비부려. 그만해 이래게야. 자 일단 요 털개. 오우씨 얘 다리가 굉장히 뾰족하잖아요. 수심 150m에서 300m권에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얘네가 잡고 버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바로 구멍 나요. 하나 둘 셋. 왔어야. 이 털 사이사이를 다 조져야 돼요. 조져. 그리고 눈도 귀도 이도 조져. 조신 건 여기다가 두고 돌개 가져와. 조수 왜 이렇게 덥냐? 촬영할 때만 우리 돼지라고 서로 놀리는 거 아니었어? 아닌데? 평소에도 그런 거야? 멧돼지, 식용돼지, 망나뇽 같은 새끼가 자 여러분 돌개는 굉장히 더럽습니다. 왜냐면 얘네는 완전 자연산이고 여기 봐봐 은혜야. 이렇게 하잖아? 어이구 깨끗해지지? 재밌겠지? 해볼래? 싫어 내가 할 거야. 워터 야 조조조조조조 자 여러분 만약에 얘네를 쪄서 먹거나 할 거면은 그렇게 꼼꼼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간장게장은 생으로 간장이 담가버린 거기 때문에 무조건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장게장 할 때 원래 살아있는 개로 해야 되거든요. 살아있는 동안 개가 간장을 먹으면서 좀 더 깊숙이 품 있게 배긴대요. 근데 돌개들을 제가 어젯밤에 잡아왔기 때문에 살려뒀으면 얘네 부패해서 은혜랑 나랑 부패한 간장게장 먹고 둘이 럴싹 개했을 거예요. 어제 했어요 지금. 털개랑 같이 하려고. 어제 얘네 먼저 했어요. 이마에 땀 나는 거 보여 혹시? 땀이 왜 이렇게 나니? 네가 뭐라 할 때마다 버려 연애씨 한번 해보세요. 워터야!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오 부자라네? 오 자 선별 껍데기 열어봐서 여러분 은혜 개빠졌죠? 옛날에 이런 거 열어봐서 다 했는데 지금 안 하잖아. 아이씨 얘는 여기가 파놨네. 예뻐? 응. 또 수집할 거지 너. 안 해. 말똥성게 주스로 가야 돼. 지금 알이 찼대. 너 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 말똥성게 죽인 다음에 말린 다음에 보관해둘라 그러잖아. 어 사이코패스 레키. 야 리치 맥기야 그 많이 하는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 야 등기 왜 빨리 하트야. 내 마음이야 사실. 그래서 얘 데려왔어. 버리자.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싸다 손질이 됐으면 간장게장에 들어갈 간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은혜는 간장게장을 저한테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가지고 몰라요. 이런 거 아예 무지하거든요. 나랑 그럼 간장 끓이고 간장 그냥 끓이면 돼? 그래 이 새끼야. 어? 너 그레이님 가스라이팅. 자 여러분 일단 이 간장을 너가 스탑하라고 할 때까지 할게. 됐어. 컴온 아 여기서 찍을까? 아 진짜 여러분 아니 저게 다 잘 나오니까 진짜 불안하지마 아프지? 내가 아프게 안 하는 줄 알아? 자, 대기. 렌즈에 뭐 묻어 있어? 아, 눈이 이상해. 맞아? 세상 제일 변태 아저씨. 자, 하나, 둘, 셋. 왔다야! 거품 잃어야지. 내가 퐁퐁 나왔어. 이래기 생명보험 들더니. 자, 요 럴탕을. 자, 요 정도 넣겠습니다. 통양파! 통째로 바로 딱 들어갑니다. 은혜, 우리 집 감초 있었나? 미림 같은 거? 아 참 너 방금 미림이라고 한 순간 감추라는 곰팡이 분들은 오 헌드방 되게 모르는 여자랑 결혼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너 왜 좋아해 뒷사람인데? 빙수님 같아. 야 너 빙수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오 그렇지 여러분 이게 감초입니다. 장기 막 이런 거 아니야? 장기 헌드방이 왜 저렇게 왜 목이 들어간 거야? 더 들어가게 해줘? 예? 자 그럼 감초를 살짝 넣으면 단맛이 조금 난다 그래서 두 개 정도만 딱 넣을게요. 이건 진짜 조금 넣어요. 왜 이렇게 찢었어? 진짜 열받 아 그럼 찌개에 다 넣을까 그냥? 어 싫어! 언니 진짜 대드네. 아 미안해 들어가라. 아 알았어 아까 인형으로 저한테 얼굴에 던져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네 울리려고 던졌어요. 다른데 아프면은 안 아프다고 막 싸대기 때리고 배 때리고. 배는 아니잖아. 싸대기도 솔직히 너가 나 때리는 거야. 거의 한 100분의 1 정도 이렇게 그냥 장난을 이렇게 쳤지. 안 아프지? 뒤지기 싫으면 간장 빨러 와라. 아니 빨러 간장 끓이러 와라. 주룩주룩 바로 파이어! 소리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한 20분 정도만 팔팔 한번 끓여줄게요. 20분 뒤에 봐요. 열어봐서 턴오프. 자 여러분 그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상온에서 미지근해질 때까지 식혀야 됩니다. 상온에서 식히는 게 가장 간장이 맛있어진다고 해요. 자 그래서 최소 1시간 정도 기다려줄게요. 나닥나닥. 자 여러분 이렇게 간장이 다 미지근해졌거든요. 어떻게 알죠? 손 넣어보세요. 어때? 아, 너가 빨아, 더러. 나 화장 지웠는데 왜 자꾸 튀고? 어차피 모자이크인데 뭔 상관이야. 아, 편집자가 보니까 편집자가 가끔 나한테 하더라. 형님, 은혜씨 화장은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은혜 지금 표정이 개썩어가고 있었거든요. 비밀로 하자, 우리 평생 둘이. 어때? 아, 왜 자꾸 날 찍어? 아니야. 얘 봐봐, 한번. 그 전에 개 듣고. 아우, 눈갱. 어때, 맛이? 맛있어. 나 한번 먹어볼게요. 자, 콕 찍어가지고. 후배. 아, 왜 저렇게 먹어?
진짜 개맛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 간장을 바로 게 부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다른 부수기제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야채들 한번 준비해볼게요. 와라, 게장통. 자, 먼저 여러분, 통마늘이 들어가야 됩니다. 멀리서? 자, 한다. 오! 야. 보여? 보이냐고? 들리긴 해? 자, 통마늘 와다다다다. 아니, 왜 따라해? 나는 와다다다다. 표절. 요새 기분내가 좀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좀 좋아. 아야야, 녹아됐다. 아! 자, 그 다음에 걔도 잡내가 있잖아요. 그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바로 흔 날려라. 월계수잎. 야! 따라하지 마. 새벽기배. 오, 장모님 죄송합니다. 개 빼고 싶어요. 새벽기배. 자, 그 다음에 요게 들어갑니다. 바로 로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루추. 자, 그럼 그거 내꺼 10분의 그게 로추. 아니야. 뒤질래. 라사키야호. 아~ 조금 매콤해야 여러분. 맵찔이? 너 랩네임 아니야 너? Yo, my 랩네임 맵찔이. 괜히 얘기했어라고 말하는 나는 너랑 어젯밤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너랑 나는 했어 계약 결혼. 자, 여러분 요런 식으로 다 했으면요, 자, 여기에다가 라라. 자, 드디어 요 고급스러운 털 계략기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요 털개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요대로 넣어도 되는데 여기 돌 계략기들은 죽어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선별 껍데기를 뜯어놓은 상태에서 넣을게요. 그래야 요 안으로 간장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와랄랄라. 이런 거에 직격타로 넣어줘야 돼.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다 잠겨졌으면 보통 한 3일 정도 재워야 돼요. 아, 진짜 못생겼다. 자, 여러분 얘는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 됩니다. 열어봐서 들어가라. 머리로 닫아버려. 너 이런 거 없지? 한번 해볼래? 아니, 안 할래. 너 박을래. 자, 여러분 지금 다음날이 됐습니다. 원래 3일 뒤에 먹기로 했었는데 왜 다음날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 이 개들이 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루 사이에 불순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간장을 한 번 더 끓이면서 소독을 시키고 나서 다시 식힌 다음에 다시 또 넣어야 돼요. 열어봐서 열어. 이거 내가 안 흘리고 할 수 있을 거 같네요. 흘리면 뒤지는 줄 알아. 쫙 따라줍니다. 이거 봐봐. 제발 때리치면 봐. 빨리. 성데렐라는 어려워서 김은혜를 만나가지고 인생 라떼서요. 오늘 근데 왜 복장이 약간 크루엘라 느낌이야? 안 돼, 지금 안 돼. 야, 너 이게 뭐야? 은둥이들은 이런 것도 귀여워하자. 너 일부러 손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 꼴보기 싫다. 빨리 내려. 알았어. 야, 여기. 진짜 머리도 안 감아. 어쩐지. 자, 여러분 이렇게 채반 다 걸렀으면 게 있죠? 지금 먹어도 돼 사실. 냄새 한번 맡아봐. 아, 아니, 진짜 아니, 달라. 오, 냄새 좋다. 뒤질래? 해산물 냄새랑 간장 냄새랑 섞여가지고 게장 냄새가 진짜 엄청 진하게 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쏴 끓여줄게요. 빨리 빨리 안 돼. 발차기로 그냥 하나 둘 셋 파이어. 자, 여러분들 팔팔 한번 끓여줄게요. 오 쉣. 오지마. 아니야, 그냥 가. 잠깐. 아니야. 아, 이게 뭐야. 아. 근데 잠시만, 너 이거 왜 들고 있어? 은혜 아니야. 은혜 진짜 미안해. 이거 내가 딱 그때 마음 풀릴 때까지 계속 쳐. 연타로 빠르게. 아씨. 자, 여러분 이렇게 간장이 다 식었습니다. 빨리 따라와봐. 빨리 안 오면은 요 미니 후라이팬 있잖아, 요걸로 너 머리를 팅 해가지고 네 머리가 진동이 왔을 때 내진탕 오게 때가리 탕. 죄송해요. 자, 여기다가 다시 또 부어주는 거예요. 쫙쫙 닫아봐서 틱탁. 자, 여러분 은혜 개빠졌죠 지금? 닫아봐서 요런 거 할 줄 알았는데 요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얘 이게 찍으면 내일은 끝이야. 너 이렇게 거스라이팅 하면은 닫아봐서 안 했잖아. 그거 하나 때문에? 맞아. 다시 할게. 너 하나 둘 셋 닫아봐봐. 하나 둘 셋 눌러봤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자, 여러분 요거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3일 뒤에 봐. 은혜야, 나타나타. 3일 지났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숙소 내 털게장과 돌게래게장을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띵탁 따라라. 와우. 우와. 자, 여러분 지금 털게가 완전히 간장이 절여졌거든요. 자, 일단 여기다 잠깐 빼두고, 자, 돌게도 다 이쪽으로 한번 빼줄게요. 열어봐서 아가미만 싹 떼서 저 멀리 꺼져. 여기 라가리 있죠? 뜯어봐서. 자,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라사 여기다 살이에요. 우와. 여러분 참고로 저는 개 껍데기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냥 버릴게요. 그러면 진짜 성놈새끼야. 저번에 제가 개딱지 버린다니까 구독 취소할게 형 그동안 즐거웠어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 이후로 저는 개딱지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요 털게도 자기 성벽 껍데기 딱 떼주고 열어봐. 우와. 못했어, 잘 깠어. 품평하지 마. 라사. 우와. 오, 리액션 좋은데? 자, 여러분 이제 돌게랑 털게랑 먹어보면서 맛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일단 먹어볼게요. 바로 먹을게요. 초베르. 진짜 와 개짜. 근데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살이 막 으스러지지가 않고 약간 아삭아삭해. 근데 여러분 문제 뭐냐면 양이 너무 적어서 한 입 딱 하면 끝이에요 지금. 이거 근데 은혜야 밥 있어야겠다. 자, 여러분 저희 집에선 역시 랩반이죠. 은혜야 이거 미친다니까 진짜로. 좀 조용히 좀 하고 낮출래? 돌게 나 하나만 더 먹을게. 뭐야. 아, 너 지금 바로 먹고 싶어? 알았어 먹어봐. 그게 돌게거든? 한번 먹어봐. 개맛있지? 밥 빨리 먹어. 빨리 퍼먹어. 진짜 맛있어?
와씨 미쳤다. 인상은 왜 써? 아 화가 나네. 개 신났네. 우와 소리 봐라. 어때? 말똥. 자 여러분 그러면 저는 지금 다리 잘 보여? 자 여러분 요 털개 지금 1년 반 만에도 먹어본 건데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베르. 와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어요. 대장이 원래 으스러지잖아요. 근데 돌개는 그 살을 조금 더 탱탱하게 잡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좀 덜 잡고 있어요. 일단 살이 너무 많아. 털개가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작기도 힘들고 심지어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털개탕 우리 그때 먹었을 때 얼마였어? 13만 원 하나 딱 나오는데 13만 원이에요 그 정도로 고가인데 대장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후배 밥 다 붙지 마라. 알았어. 아 개딱지 한번 먹어볼까? 아, 그 돌개 야야야야야 털개는 너 줄 거야. 너 금방 승질돼 돼지새끼야. 저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자유롭게 딱 넣고 쏴 퍼가지고 저는 모르겠어. 솔직히 저는 걔 내장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게 진짜 맛있을지 아닌지. 내 초베르 맛이 없어? 왜냐면 아니야. 됐어 됐어 너는 먹을 줄은. 아우 난 진짜 아닌데. 근데 너는 굉장히 좋았 거야. 털개 먹어봐 그냥. 어 그래 쭈룩쭈룩. 야 은혜야 정신 차리고 먹어. 눈깔 또 돌아갔다. 근데 너 이거 한번 비벼 먹어줘. 이게 여러분 돌개는 저는 굉장히 별로였거든요. 근데 털개 밥 비비는 거는 또 맛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씨. 자 여러분 이거 바로 내가 먹어볼게요. 맛있어? 걔 내장 맞나? 아니? 안 나? 고소한데? 나 먹어볼래. 자 여러분 이거 은혜가 퍼준 털개입니다. 자 털개 내장 맛 안 난다 해가지고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아 내장 맛 나잖아. 아 진짜 안 먹는 게 있잖아. 내장 맛 나잖아. 저도 지랄.